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경포, 팽월, 남포 이렇게 세 사람이 묶여 있는데 경포를 지나서 팽월입니다. 팽월. 팽월은 부두가에서 창읍현 사람으로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적질을 삼는 사람. 근데 두목감이었어. 그래서 진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젊은이들이 우리도 천하의 호골들이 모두 일어서는데 우리도 반란을 일으킵시다 했을 때한 10명이 찾아와서 말할 때 아니다. 또 100명이 찾아와서 일으켜야 합니다.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적에 시작하자. 거사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느긋하게 온 것이라. 팽월은 해가 뜬 시각 이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 마땅하지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겠다 하면서 목을 쳤어. 그래서 사람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팽월을 딸게 됐는데 그래서 가다가 한나라의 이제 한 왕을 만나게 됐고 공을 많이 세워서 위에 재상으로 시켜줬어. 그리고도 또 이제 많은 공을 세우는데 항우와 유방이 그 초와 한이 붙어서 싸울 때 항우의 배후를 공격해서 유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 그래서 유방이 초나라를 세웠을 때 얘를 또 위에 왕이 죽고 위표가 있어서 그 위나라로 보냈습니다. 누구를? 팽월을. 그랬는데 한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지를 잘 않아. 한왕이 초나라를 추격하다가 고릉에서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왜 이렇게 잘못됐지? 경훈이 아버지 이리 와서 이거 지금 막 구워놨으니까 이거 먹어. 맛있어. 장어를 지금 아니야 경훈이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 아침에 먹기 딱 좋아. 아주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 경훈이 아버지가 이렇게 맛있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어. 갈 준비를 하지 그래. 이거 어저께 우리 엄마가 아파가지고 저기 뭐야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 했어 내가? 응급실에 갔는데 이렇게 숨이 차냐 물어봐서 숨이 차잖아 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고. 그럼 몸살 약에 기침도 하고 뭐 들어가잖아. 기침도 했어요. 그래서 기침은 내가 했지만 약에 뭐 기침도 된다고 써 있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은 결실이지 결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약 주사도 맞았고 그러고 지금 온 거는 그냥 기운이 좀 없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호흡이 가쁘다 해도 호랑이 했고 기침에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결실이 되는 거야. 근데 결실은 사람이 이제 결실이 많은 거 아니잖아. 그냥 한 사람이 나와야지 돼. 그래서 엄마 5시간 기다렸어. 처음엔 기다렸는데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도 막 빨리 가자 그러고. 그리고 그냥 배가 고프다 그랬는데. 무조건 음식이라면 안 돼. 한참 기다리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다고 엄마가 막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호박죽을 사다가 데워서 줬거든? 그런데 호박죽을 먹더니 처음에 갈 때는 눈도 잘 붙이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일부러 잘못 걸어갖고 날 붙잡고 갔어. 근데 호박죽을 먹고 나더니 눈이 바짝 떠지고 손이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밥을 못 먹어서 그랬나. 그러고 호박죽이랑 바나나 하나랑 사서 먹였어. 그리고 다시 또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나중에는 너무 지겨우니까 몇 시에? 한 11시쯤 가가지고 막 한 5시간인가 있었어 거기 앉아서. 근데 나중에는 막 나한테 나중에는 막 그냥 막 죽어가는 사람들 소리도 안 하고 나고 막 무서워. 그리고 그냥 어떤 남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오래 기다린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나갖고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빨리 가자는데 왜안 가냐고 그래. 알았다고 가자고. 우리 집에 지금 좌우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장어를 먹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다가도 요새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다리 아프다가 안 오거든. 그러니까 택시 태워갖고 요 앞에 내렸어. 그래갖고 들어가자 보니까 또 순순히 잘 오대. 그러고 뭐서 괜히요 장어는 장어 굽는 데 가서 구워서 먹어야지 맛있지. 응? 집에서 구우면 맛이 없대. 아니, 나 조금만 더 진짜 별 생각 없어. 지금. 근데 이 장어가 아주 대. 아이 그래 근데 알았어. 아, 근데 이게 무지하게 됐어. 이게 나 고추. 됐어. 저, 간장. 간장 더 주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거고 이거 소스가 틀려. 아이. 야, 이거만 먹어. 이거만 먹어. 김치찌개는 안 먹고? 김치찌개 먼저 먹었던 거? 응. 아 먼저 먹었던 거에 저거. 그냥 됐어. 그냥 밥 조금만 줘. 밥 조금 줄게.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엄마한테 이거 뭐야 장어 구워주면서 밥을 했어. 우리 엄마 맨날 따뜻한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찬밥 있던 거를 먹고 애들 밥을 새로 밥을 해줘야지 되니까 맨날 보면서 뭐 내 냄비에 솥에 있던 밥을 끓여 먹었다는 둥 콕콕 씹어 먹었다는 둥 그래. 그래서 밥을 새 밥을 딱 해서 주니까 새 밥을 먹고 새밥도 안 줬어. 장어를 엄마가 이게 지금 한 마리거든. 한 마리 다 먹고 또 한 마리 구워줬는데 그것도 한 반 마리 먹었어. 이거 지금 다 하고 이만큼쯤 먹은 거야. 그러더니 응 아주 몸이 많이 나가지고 오늘 내가 저기 뭔 주사에 건강 해주는 주사 있잖아. 단백질 주사 맞으라고 말을 했는데 안 맞아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서 오늘 꼭 가서 괜찮아도 미리 맞아두라 그랬어. 이제 엄마는 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혹시 인곤이가 싫어할까 봐서 주사 맞으러 왔는데 괜찮지? 그래. 그래서 아니 엄마가 엄마 눈 갖고 엄마가 건강하려고 주사 맞는데 왜 인곤이한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물어봐. 그 빵을 여기다 넣었어. 빵. 빵을 왜 넣냐 하면은 일본에 있을 때 이 딱딱한 빵을 얘네들 넣는 요리가 있더라고. 나베. 나도 한번 넣어봤지. 맛있어. 근데 그놈이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전화 한 번을 안 해봐요. 응급실에 가서 몇 시간 있으면 어떠냐 한번 물어봐야지 되잖아. 그치? 불안한 것 같으냐. 내가 어저께 엄마한테 좀 그저께 쌀쌀하게 하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주 금방 나빠가지고 바람을 노는 날 하루 있는 날을 하루 종일 가 있게 하는 거야. 이거 장어 살 좀 봐. 얼마나 두꺼운가. 얼마나 두꺼운가. 그날 이걸 또 사다 놨는데 병원대 아버지 구워 먹으러 갔잖아. 텔레비에서 장어 얘기를 하는 거야. 장어를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기르려고 어떻게 해도 장어가 새끼를 어디서 낳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장어한테다가 그 전자 그거 찾아가는 거 있잖아. 그걸 달았대. 달았는데 어느 만큼 가서는 안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이 이 바닷속 몇 미터까지 나타나는데 바닷속으로 아주 되게 깊은 데로 가면 이게 끊기는 거야. 아마도 마리아나 해구에 응? 그거 마리아나 해구가 히말라야를 바닷속에다 넣은 것만큼 그렇게 깊은 거잖아. 마리아나 해구에서 아주 깊은 데로 내려가서 새끼를 낳았고 그게 안 잡히는 거래.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그 애기 새끼들이 거기서부터 그걸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풍천인가 뭐 거기까지 도로 또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깊은 바다에서 바닷물을 타고 막 와가지고 여기 오면 민물이야. 민물로 오는 거야, 또. 그래, 여기서 살다가 또 애기 낳을 때 되면은 거기로 가는 거야. 얼마나 바다 깊은 바다에서 기어 나오려면 힘이 들겠어. 그래서 장어가 힘이 아주 사람들한테 보약이래. 딱그 마침 그걸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먹게 놔두라고 그래서. 아니야, 경훈이 아버지 먹을 거 저기 한 마리 있는데, 경훈이 아버지는 그것도 아마 다안 먹을 거야. 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그거, 이것도 더 냉겨놓으래. 엄마, 경훈이 아버지는 반도 안 먹어. 말을 했지. 딱 맞잖아. 거짓말로 한게 아니잖아. 이거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따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먹어. 응? 거기 저 일본 정종 한잔 먹으면서 또 이거 먹어. 그건 다 먹고. 아니 진짜로 미식어? 주지 말라고 했잖아. 응? 벌리 봤나? 야, 어제 굶었지? 아니야 먹었어 다. 아니 굶었어 맞지 배고파서 좀. 돼지고기 사다 놓고 사람이? 돼지고기 좀 사다 줘야겠네. 먹으라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먹으라고 해도 너네 거는 그냥 먹으면 또안 돼. 말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그거 먹는데 무슨 뭐 아니 뭐 어때 나 그게 아, 키토크를 따라 덕수 먹고 고등학교? 그럼 스팸이라도 하나 사다 놓나? 아, 이거 드시라고 그래. 이거 왜안 먹고 그냥 그 동원 참치 이끌려 그 태어났다가 그 김치 끓여서 먹었어. 내가 스팸 두통 사다 줄 테니까 거기다 갖다 놓나. 이거 맛이 없어졌네. 응? 맛이 없어졌다고? 아, 스팸이 조금 들어가고 빵이 들어갔으니까. 경훈이 아버지는 스팸을 좋아해. 내가 이따가 스팸 3개 사갖고 올게. 오늘도 가? 오늘 목요일이잖아.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내일은 안 가지.